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건 좋지만 구독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데로 보시면 구독이 안 돼요. 유튜브 앱을 눌러서 유튜브 앱에서 전우 방송 돋보기 같은 걸로 눌러가 전우 방송을 서치해서 찾아서 보셔야 전우 방송 잠깐 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 앱을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앱에 터치하시면 여기에 돋보기가 나와요. 돋보기를 눌러셔가지고 전우 방송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전우 방송을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 전우 방송 여기 이거 태극기 마크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 동영상 이걸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나와요. 이 중에서 하나를 누르셔가지고 보면 여기에 구독이 빨갛게 돼 있죠. 이 구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 거는 내가 내 거는 까맣게 안 돼요. 근데 이걸 누르시면 까맣게 돼야 그게 구독을 누르시는 겁니다. 네, 까맣게 되게끔 해서 구독을 누르시면 그 옆에 종이 나타나고 종에 알람 표시가 까만 표시가 하얀 종을 한번 더 까만 표시가 나타나요. 그걸 누르면 제가 이 올리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즉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공유도 하시고 또 카톡에도 보내시고 할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SNS 사용법은 나중에 교육이라 할까 한번 우리 유튜브 강습을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전후 방송을 통해서는 잘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남전 참전자회 중앙회장 이화종 중앙회장 체제가 6월 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화종 월남전 참전자 중앙회 체제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감히 예측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정보계통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제 저는 뭐 기자 같은 이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자들이 하는 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계통에서 이제 정보보고하는 양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보보고하는 양식은 첫째는 뭐그 현실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먼저 기본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문제점이 무언가 여기에서 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가 어떤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쭉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 해서 1, 2, 3, 4만, 뭐 1안, 2안, 3안, 1안은 어떻게 하고 2안은 어떻게 하고 3안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 보고를 쓰면은 그것이 보안 사령관한테 올라가고 보안 사령관한테서 전 국민한테 올려야 전체에 해당된다면 대통령까지도 올라가는 것이 정보 보고인데요. 정보 보고는 저는 뭐 대통령한테 올라가고 중보라고 그러는데 중보는 뭐몇건 올라간 기억이 안 나요. 몇 건밖에. 네. 하여튼 뭐 그런 레포트, 보고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항상 취재를 하고, 항상 아나운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현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그 대책은 있는가. 이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우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튜버들에게 이제 이걸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상세히 가르치겠지만은
네, 일단 뭐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다 하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 아느냐, 건방지게 뭐 분석 능력이 있느냐 하실 수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거니까. 그 현재 그 보니까 문제가 나타난 것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월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먼저 현 실태를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 6월 2일 날그 총회에서 임원 선출의 문제가 노출됐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120명, 240, 239명의 그 대의원들 중에 과반수 1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회장 선거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임원 선출한데 임원 선출하고는 임원 선출도 120명 이상 과반수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서 이제 선출을 해줘야 되는데 당선자가 이제 축하를 받고 뭐 당선증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추가로 이제 그 부회장 그리고 감사 부회장 2명 감사 2명 그리고 저 이사 5명을 이렇게 추천해 놨는데 그에 대한 선출을 하긴 하고 승인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선출하고 당선증까지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여하종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회장이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땅땅 두드린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반수가 남아있지만 다 나가고 거의 없다. 반 이상 한뭐 100명 미만으로 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됐다 하는 그런 뭐 그것이 이제 약점이 돼 가지고 하나의 또 거기에 따른 뭐 진정서를 아마 접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큰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임원들의 저기 권한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약간의 문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거하고 이제 지부장 두 번째는 6월 12일 날 그로부터 이제 열흘이 지난 거죠. 지부장을 선출을 했는데 지부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이 지부장 16개 지부인데 10개 지부는 선출을 하는데 크게 안 보이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는데 4개 지부는 지부장들은 좀 하자 있다. 문제점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라 하나 무효 가처분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미 그 벌써 임원 선출해서 진정서가 접수되고 지부장 선출해서 무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형태로 끈끈이 지금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부 좀 쉽지 않게 만만치 않은 이런 시작인데요. 시작부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총선 전에 총선 무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죠. 총선 무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이내에 이제 3개월 정도면 아마 가처분 신청이 총선 무효에 대한 이제 1차 판정이 뭐라 그럽니까? 재판이 나올 것 같아요. 1차에서 만약에 총선 무효가 된다 그러면은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을 이제 2년 이내에 뭐 이행하고 그것도 뭐 재신임을 받겠다고 또 이제 공약하신 문제도 이제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저 월남전 참여자회 민주화 추진위원회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건의한 사항들, 방송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추진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첫째는 선거관리 규정 16조 3항 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16조 3항 개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공약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민주화 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또 이거에 대한 공약 이행 공약이 아니고 아니지만 민주화를 추진하라 하고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공약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화를 추진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곧 지금 그 회장이라든지 뭐 임원 지부장들 그 몇몇이서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선관위 규정. 이게 폐쇄적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몇몇이만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들끼리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전에는 말이지 뭐 한두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했다가 이번에 한 10명 출마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그것도 제약을 많이 가해가지고 인재들의 영입이라든지 출마를 방해하는 그런 선관위 규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 이런 가지 여러 가지 그 선관위 규정도 문제지만 정관은 정관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 규정 개정하고 나면은 정관도 개정해야 되는 직선제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회원들 가입을 그 제한하는 이 회원들 가입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도 자유롭게 개방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하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걸볼때 여하튼 간에 지금 이화종 그 회장 체제에 지금 전망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브레이크는 많은데 본인이 그거를 잘그 감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화입니다. 인화. 사람들을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적을 만들면 안 돼. 내가 좀 베풀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내 편을 끌어들이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적을 만들면은 한 사람만 적이 생겨도 어려워요. 사람이란 게 아주 그 복잡한 이게 동물이라서 한 사람이 역사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앞으로 그 얼참이 뭐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 뭐 모든 게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돼요. 숨겨서 뒤에 살살 해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지금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제는 전우들이 많이 깨었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한다 해가지고 그 나갈 추진할 때는 추진한 팀을 만들어야 돼. CF팀을. 그래서 첫째는 월남전 미지급 봉급 진상조사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TF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법 개정팀.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한 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뭐 하나를 해가지고 하지 말아요.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 산만해서 안 돼요. 각자 하나씩 임무를 줘야 임무를 완수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팀만 해도 재정이 아니고 개정팀이니까 그건 뭐 국제 수준에 맞는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 문제라든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유족 승계라든지 또는 병가급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참전유공자법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여기 단체 설립에 관한 법 하나만 개정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이 조직을 그 민주화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그 조직을
진짜 민주화 시켜야 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민주화 하면은 자기 4년 더할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화 안 시키면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선 전우들이 전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 선거관리 규정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관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조직, 하위 상달, 상위 하달, 그 독재적인 왕권적인 그런 조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개방해서, 우리 전 월남전 참여자 전우들은 전부 다가 월참에 가입을 하고, 월참에 가입한 회원들이, 우리 저 참전 유공자법이나, 특별, 저기, 월남전 미지급 봉급,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보상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데 우리 월남전 참여자 전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춘다면은 우리 월남전 참여자회가 민주화되고 또 크게 발전하고 아주 왕성한 그런 좋은 그리고 회장으로서는 크나큰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역사에 남을 인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